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법일은 아모스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가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때는 여로보암 2세 시절로 BC 8세기 무렵입니다. 그러나 화려해 보이는 정치적 경제적 성공 내부에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했고 신앙적으로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회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아모스 1장에서 5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169일 아모스 1장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노를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마리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 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 죄로 드리며 낙은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모스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지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머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의 말씀 아모스 1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두고와, 예루살렘, 갈멜산, 다메섹, 가사, 에돔, 두로, 모압,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우시아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아모스입니다. 오늘은 두고와와 바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때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한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베들레헴 남쪽 8km 거리에 있는 남유다의 성읍인 두고와의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의 고향인 두고와는 박수라는 뜻입니다. 두고와는 유다 광야에서 사해로 가는 길목에 있으며 해발 840m의 성읍으로 목축이 발달한 곳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기 위해 요압이 데려온 여인이 바로 두고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받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다른 예언자들처럼 제사장이나 왕의 혈통은 아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장을 품고 담대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입을 열기 시작해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 나라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모스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모스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라고 말한 것은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죄는 아람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예후왕 때 북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모스는 블레셋의 가사를 대표적으로 언급합니다. 블레셋의 죄는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에 남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블레셋의 죄를 심판하신 또 다른 이유는 고대의 힘 있는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블레셋 사람들도 대규모의 노예 무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잔인한 방법으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에돔에 돈을 받고 팔았던 것입니다. 셋째,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국가 중 하나로 시돈과 함께 바알 숭배의 진원지였습니다. 아모스의 두로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넷째,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었지만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바벨론을 도와주므로 멸망의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아모스의 에돔에 대한 예언은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에돔도 정복하면서 성취됩니다. 다섯째, 암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암몬은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아모스의 암몬에 대한 예언은 암몬의 수도 라빠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에 의해 정복되면서 성취됩니다. 여섯째,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모스의 모압에 대한 예언은 모압도 암몬처럼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면서 성취됩니다. 일곱째,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남유다의 죄는 율법을 멸시하여 지키지 않고 거짓에 미혹된 잘못 때문입니다. 아모스의 남유다에 대한 예언은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면서 성취됩니다. 아모스가 언급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 북이스라엘 주변 일곱 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이제 본론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첫째,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을 일삼고 백성을 노예로 삼으며 부당한 세금을 걷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셋째, 가난한 이웃에 관한 법과 나시림법 등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악행의 시작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음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죄를 꼼꼼하게 지적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에서 바산은 비옥한 땅,
평평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바산은 요단 동편에 해발 약 770m의 넓고 비옥한 고원 평야 지대로 초목이 무성한 목축 지대이자 곡창 지대입니다. 여기에서 아모스가 바산의 암소들이라 함은 북이스라엘 상류층 사람들을 지칭한 말입니다. 그들은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이리저리 죄를 범하면서도 겉으로 보기는 종교적인 열심문 가득하여 뜻도 의미도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무너져버린 지 오래였으며 더는 그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스라엘의 사회 정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양식이 떨어져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닥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무너져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내린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밝힌 아모스가 이제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지막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요구사항은 여호와를 찾으라 였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